자, 한, 썰 하나 더 가겠습니다. 썰 하나 더 갈게요. 자, 이제 명절이네, 맞죠? 이제 진짜 명절입니다. 그리고 아까 찰스님 아까 박수 친다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박수 친다고 하셨는데. 자, 이제 설 연휴입니다, 맞죠? 정식적인 설 연휴가 됐는데. 솔직히 이제 명절이 다가와도 막 그렇게 설렌다거나 뭔가 즐겁다거나 뭔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명절이라 하는 거는 그냥 며칠 더 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냥 며칠 더 쉬는 거예요. 며칠 더 쉬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랑 마음이 같은지 아니면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른 건지, 묻고 싶은데. 일단 명절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재미가 없어. 맞죠? 일단 좀 뭔가 명절이라고 뭔가 특별하게 다가오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명절이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좀 시대가 좀 변해서 그런가? 사람들 변해서 그런가? 이번에 설날도 뭐 그렇게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명절이 평소보다 재미없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명절날 놀러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명절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다 쉬지 않습니까? 다 쉬어요, 맞죠? 예전에 제가 명절하면 기억이 났던 게 오라시였어, 오라시. 오라시라고 문방구. 왜 오라시라고 문방구가 기억나냐 하면 그때가 대모이거든요. 오라시라고 문방구는 그때 애들이 용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장난감도 많이 팔리고 뽑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오라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애들이 무한코인으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라시를 쉴데 없이 막 가는데 명절날 뭐 갈대라고 하는 게 오라시 문방구들이 없어졌으니까 PC방 남았는데 PC방 가도 막 그렇게 할게 없어요. 할게 없습니다. PC방 가면 전 오래 못 있겠어요. 예전엔 진짜 오래 있었는데 요즘 오래 못 있겠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도서관도 문 닫았죠. 도서관. 특히 명절 되면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명절 되면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취준생하고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취준생 고시 공부 하시는 분들. 왜냐? 도서관이 쉬니깐요. 집에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친척들 얼굴 볼거 아니에요. 그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저번에 시험, 너 일반인지 시험 본다는 얘기 들었다. 어? 올해 시험 달 언제 입직? 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또, 뭐, 취업은 어디 하려고? 어? 갈 데는 있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잖아, 맞죠? 아, 근데 도서관 갈 데는 있어요. 저 대학교 도서관은요, 명절 당일 빼고는 문 엽니다. 하나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립 도서관은 빨간 날다 쉬고요, 시립 도서관은. 대학교 도서관은 명절 당일만 닫고 나머지 날은 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명절 자. 명절 되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개심노잼이다. 자, 여기서 하나 듣게. 특히 아육대. 이거 왜안 써지는지 모르겠네. 전 아직도 명절 하면 그게 생각나. 명절 하면 첫째 날 어렸을 때 명절날 그 뭐야 도망불패 황비용, 도망불패 황비용 그리고 동그 뭐야 천장지구 이거 복 봤던 세대거든요. 차라리 그거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거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니까 여러분. 차라리 유독 오토바이 타는 장면이라도 보여줘. 그왜 예전에 그 레파토리 있잖아, 명절날. 명절날 레파토리가 첫 번째 날 모털도사 배팔요괴, 두 번째 날 장독대. 맞죠? 장독대 무조건 보여줘요. 그리고, 셋째 날은 둘리 약간 따삐아벨 그거 시리즈 보여주. 그러면 딱 3일이 맞거든요. 1, 2, 3. 네. 명절 3대장이죠. 그게 아이돌도 아할 걸요 아마 씨름 대회. 근데 예전 같지 않잖아 씨름이. 씨름도 예전 같지 않잖아. 왜냐면 우리가 씨름 선수를 모르잖아요. 씨름 선수를 모르잖아. 그렇죠. 도신하고 뭐 도협, 도성.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해요. TBS 그런 것도 안 한다니까. 맞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러니까 명절 되면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렸을 때는 명절날 오히려 그 방송 편성배 있죠. 그거를 올려놔요, 올려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 편성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조건 올려놔요. 왜냐면 명절 되면 미리 그한 명절 연휴 동안 방송 편성표를 신문에서 다 해줘요. 미리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 다 올려가지고 뭐 하겠다. 오락실 가다가 오 이거 할 시간이네. 그럼 갔다가 게임 하다가 오 10시에 이거 하네. 그럼 이거 봤다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TV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봐도 오래 못 보겠어요. 그리고 아육대 트는 순간 TV 꺼버립니다. 아육대 나오는 순간 TV 꺼버려요. 전현무 나와가지고 중계하는 순간 꺼버립니다. 예. 전현무 씨한테 죄송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뭘 아니 뭘 봐도 재미가 없어. 내가 TV를 요즘에 안 봐서 그런가? 뭐 이렇게 연관되거나 공감이 되는 것들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니까? 야, 참 이렇게 되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여러분 이런 거 공감하세요? 아, 배달 대행 간다고요? 아, 문준이 고생하십니다. 배달 대행. 배달 대행 조심하세요, 명절날. 배달 대행이 돈이 된다고 하는데 다치면 또 큰일 나잖아, 맞죠?
다치면 이거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승진님 혹시 고등학생이세요? 이승진님 저 사진 교복 사진 저 졸업 사진 맞죠? 졸업 사진. 졸업 사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절날 모이면 이게 아 CGM 졸업사진이요? 아 대학기랑 휴학했다고요? 아 그럼 군대 가셔야 되는구나. 군대 가야 되는구나. 안타깝네요. 군대를 가야 된다니 참. 하지 뭐 요즘 군대가 뭐 군대인가 뭐? 휴대폰도 만지게 해주지, 외출도 평일 외출도 보내게 해주지. 고참에 타지도 못하지.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참. 명절날 친척들이 오면 여러분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공격이라니. 어허. 아, 저 공격한 적 없습니다. 허리 다쳤다고요? 어허, 허리 다치면 어떡해. 허리 왜 다쳤어요? 다치면 안 되지. 남자의 미래는 허리인데. 남자의 미래는 허리인데. 이 명절날 모이면 뭔가 그 어색함 있죠. 그러니까 뭔가 말은 해야 되는데 막상 말이 안 떨어지는. 근데 나만 어색한 게 아니야. 신체들도 어색해요. 아, 노가다로 갔다가 아이고. 허리가 안 다치길 바래요. 차라리 안 다치고 현역 가는 게 나아. 다쳐가지고 공익 갔다 오면 허리 다치면 이거 평생 간다, 평생. 막 뭔가 서먹서먹하고, 서먹서먹하고 뭔가 우물쭈물하잖아요, 뭔가 말하면서. 아, 뭔 얘기해야 되지? 뭔말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는 게. 니 요즘 뭐하노?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졸라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명절날 호구조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평소에 손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은 없는데 얘기는 꺼내야겠고. 맞잖아요. 관심은 없거든요. 관심 없어요. 뭐 하는지 몰라. 평소에 연락을 안 하고 사니까. 왕래도 없으니까. 명절 때 말고는. 그러니까 막상 한다는 얘기가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관심이. 평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좀 민감해야겠다. 이런 얘기하면 서로 간에 자존심에 상처를 주겠다. 괜히 얘기했다가 불꽃이 좀 스파크가 좀 튀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하는데, 평소에 왕래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뭔가 남 같고, 명절 때 보긴 봐야 되고, 근데 막상 살가운 얘기를 못 하겠고, 하니까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명절 아니면 안볼수 있을 정도야. 명절이 아니었으면 남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정도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명절 때만 혈육이지, 명절이 아니면 볼 일이 없잖아요. 경조사가 아닌 이상 볼 일이 없어요. 경조사가 아닌 이상.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사람 맥 빠지게 하는 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특히 왜
서울에서 부산 간다거나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시는 분들 있죠.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핸들 잡으면 거의 반나절 동안 운전해야 되는데, 와, 그거 어떻게 버텨, 그거를? 와, 난그 원거리를 간다, 매년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절대, 절대 익숙해지지가 않을 텐데. 길이 뚫려도 4시간 넘잖아, 맞지? 길이 뚫려 있어도. 막히면 8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되잖아, 맞죠? 참. 그것도 야밤에, 아우. 그걸 버티면서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옆에서 타고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맞죠? 차 안에서 거의 반나절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쳐 물결표 히히히. 아, 찰스님 감사합니다. 자, 물개 박수. 아, 감사합니다. 박수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고 싶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거 위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외국 사람들이 가장 신기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그 명절을 한번 찾아뵈려고 반나절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기한다니까. 그것도 많은 차들이 이렇게, 그 왜, 엄청난 길, 엄청난 행렬로 해가지고 가는 것 자체를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이번에도 겪을 거 아닙니까? 매번 명절에 겪는 것 중에 하나잖아, 맞죠? 그래서 참 명절이 왔는데도 막 그렇게 설레지가 않아요. 설레지가 않고 뭔가 좋은 느낌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특히 어른 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버는 것보다 돈 용돈을 받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맞죠? 다들 여기서 뭔가를 받는 입장보다는 나가는 게 많은 입장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명절날 쉬어야죠. 편하게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좋든 싫든 간에 명절에 푹 쉬고 해야 나중에 이제 그좀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개운하게 또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인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자면 언제 또 이렇게 쉽니까? 언제 또 우리가 맘 놓고 편하게 쉴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편하게 모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명절 지내는 거푹 쉬시고 재충전 하셔가지고 즐거운 명절 되시고 그리고 명절날 얼굴 붉히지 마시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좀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좀 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